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용띠생들, 쥐띠생들 두 띠의 합이 좋으므로 두 띠를 같이 묶어서 운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띠생들, 경자년에 물 만난 격입니다. 용이 물 만났어요. 사주팔자에 격국을 잡아서 용띠생들의 물이 많으면 좀 운세가 좀 약하지만 물이 모자란 용띠생들은 경자년 해운년이 행운의 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경자년에 재물과 부를 아주 잔뜩 쌓아가지고 부자 될 해운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용띠생들 투자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또 특히 인간관계,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자년에 용띠생들이 너무 운세가 좋다 보니까 그 고집센 용띠들이 고집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패수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종합적으로 이 용띠생들이 좋다 보니까 경자년 해운에 좀 용궁제를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년에 특히 3월생, 7월생 용궁제를 정성껏 잘 들여서 건강수를 좀 챙기십시오. 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릴 거는요, 용띠생들이 있는 가정은, 가정의 식구들 중에서 용띠생이 있다면은 마루에 거실이죠, 어항을 준비해서 물고기를 좀 키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재수운이 들어오라고 한 비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루에 어항을 해서 고기를 좀 키우면은 식구들이 서로서로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88년생 33세 무진생 용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차차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또 재물운이 하반기가 더 좋아요. 하반기가 좋으니까 하반기에 뭐든지 움직이면 좋고요. 제일 조심할 거는 무진생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경자년에는. 그러면 정신장애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병을, 정신장애병을 좀 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일러드리는 거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은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진생, 만약에 무진생이 솔로라면은 결혼이 너무 좋습니다. 결혼을 할 상대가 나타나실 수도 있고 혼인이 성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도와주는 운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33세 무진생 용띠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일만 조심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76년생 45세 병진생은 금전에 바람이 좀 불어서 손재가 따를 수 있어요. 금전관계를 조심해서 4월, 6월에는 그래도 문서운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45세 병진생이 금전관계만 조심하면 4월, 5월에는 아주 좋은 달의 행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달, 재운이 차차로 열릴 것이니까 좀 조심할 것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부부 간에 다툼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다정한 마음을 서로 베풀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4년생 57세 갑진생 용띠는 금전운이 너무 좋아서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수가 있고요. 10월부터는 아주 좋은 운으로 착착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서는 무리하게 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건강수로는 폐기능을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방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의를 흰색을 준비하세요. 흰색 아니면 너무 색깔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색을 준비하세요. 하의는 흰색이 없어서 그냥 푸른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흰색 팬티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갑자기 준비를 하려니까. 그래서 상하의 흰색을 준비하셔서 천원권 11장을 준비하세요.
꼭 11장이래야 됩니다. 11장을 준비하셔서 팬디 속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앞쪽에다 넣으시고 좀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셔서 러닝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 러닝 안에다가 이 우쪽이 우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편한 대로 접으세요. 좀 이쁘게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접으셔서 남자분들은 런닝을 하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브래지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런닝에다 해도 돼요. 여자분들도 같이 쓰는 비방입니다.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속옷함에 넣으세요. 넣으셨다가 경자년 해운년에 1년 동안 넣으시고 내년에 2021년도 해운에 설날이 지난 다음에 이 속옷은 입으시고 11,000원은 꺼내시어서 속옷 사는데 보태서 속옷을 똑같은 방법으로 내년 해운년에도 하세요. 뭐 매년마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올해 경자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속옷 비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52년생 68세 임진생은 주유로부터 아주 그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해운이 되겠습니다. 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운세이며 건강수만 조금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뇌기능, 뭐 혈압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경자년 해운년이 너무 좋아서 부와 자식 간에 화목하신 해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자년 해운년에 쥐띠생들 쥐띠생도 참 좋은 해운으로 보겠어요. 바라는 소원대로 행복한 행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전운도 좋고요. 취업운도 좋고요. 아주 복 있는 행운이 되겠죠. 우리 쥐띠생들 운세는 상반기부터 좋은 운세로 출발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좋은 행운으로 들어가면서 지출이 또 많아질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새지 않게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년생 37세 갑자생 경자년 대성주 10년 대운에 천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러니 10년 돈대박 대운을 잘 받아 놓으셔서 아주 좋은 해운에 그 여러분들이 소원하고자 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길 바라겠어요. 특히 올해 연도 37세 경자년 해운년에 여성들이 좋아요. 여성들 특히 아주 뭐 너무 좋아서 창업을 하셔도 되시고 솔로라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강한 대운이 들어오니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여성들도 활동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자분들도 여성주운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49세 72년생이 되겠죠. 임자생은 아홉수라 하더라도 원체 좋은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난히 경자년을 이겨나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임자생은 부동산 운도 좋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급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운이다 하더라도 급하게 투자를 하시면 손재가 따르는 해운이 되거든요. 그 조심하시고요. 6월달이 제일 길한 달이라고 보입니다. 안 나가는 매매들, 매매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매매운이 올해는 경자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매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임자생 쥐띠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금전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경자년에는 누구하고라도 금전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년 해운년에 49세는 그 신문지 비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고수, 관제수 이런 걸 좀 피해 가려면 신문지에다가 쑥 태우는 비방이 있죠. 집안에서 좀 이렇게 한번 둘러내시어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비방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60년 61세 경자생 아우 여지까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물에 있어서 너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도적이 들끓겠죠. 사방에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은 아주 부자 되실 것 같아요. 경자생들이 여지까지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많이 보시고 제가 운세 흐름을 좀 봤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